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졸업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주사가 심해갖고 거기 매질에 못 이겨서 집을 뛰쳐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데, 노숙하면서 어렸을 때도 남대문시장 같은데 그 칼치조림을 하는 그 식당 골목 같은데 그런 데서 연탄 뒤집어 쓰고. 한동안은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다가 자꾸 거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꾸 술만 먹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다는데 인력 사무실에 거길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공사판에 일을 다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갖고는 거주비는 내야 되는, 해가고 내 식생활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일을 못하니까 막연해져갖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신청을 해갖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갖고. 내 주거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열악해요. 일단 외관상으로도 집이 허술하고 모든 난방이 구비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 방 한 건 달랑이고 이제 공용으로 쓰는 이제 화장실인데 수도고.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유난히 뜬 폭염이잖아요. 갖고 오죽하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혼자인데 혼자 몸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는 아이고 고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었죠.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예, 젊었을 때는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막 내 취향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 내놓지는 않았죠. 나 혼자서 그냥 그림 그리고. 중고 상가에서도 한 20년을 묵으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재능 기부만 하고, 너무 공간이 비좁으니까 묻을까봐, 물감에 묻을까봐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조금 술 한잔 먹고 잘못하다가 온몸에 오는 것 같다. 물감 천지고. 이런 그림이 그린 그 상황에는 시원해요. 나이프가 찌찍 나오고 붓을 크게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면서도 속이 시원하고. 수급도만 받고 생활을 하려니까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 돈을 아껴 쓴다 했더라도. 내 생활이 어려워서 물감값이라도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간호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수급도만 받고 힘든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냐. 그 간호사님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가 봐서 이제 미술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전시회를 하자고. 처음에 이거 전시한다 할 때도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작가가 본인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입고 갈 옷도 없고 남 앞에 나서기가 좀 작아서 내 차에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 이 간호사님들이 일을 커버리면 더 부담이 돼요. 그래도 그림 그릴 수 있다는 좋으시죠? 그렇죠.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림에만 매달리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림은 내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주거 공간이 좀 넓어지면은 큰 대작 이런 현관 노후비에 걸을 만한 그런 거 그리고 싶고. 주를 아는 바다가 좋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하면은 이제 신경이 될 수 있고 바다의 그 색감을 내 맘대로 낼 수가 있어요. 가까운 뭐 저 오이도라든지 이런 저 인천이라든지 가서 스케치를 내가 한번 해갖고 와볼까.